해니치가 수막령 쪽이고요. 여기가 지금 용추계곡 등산로 안배라고, 이거는 함양군에서 이렇게 해놓은 곳입니다. 저희는 해니치에서 요 가운데 쪽으로 쭉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용추사까지 내려가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에서 수막령까지 올라오는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수막령에서 용추사 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거창서 수막령까지는 승용차도 마음대로 올라오고 아주 좋은 곳인데 이곳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정확한 정보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에 아주 무더운 날인데 노르모이센 TV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달려보실까요? 용추사 쪽은 어떤 풍경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아, 이것도 내려가는 쪽이 아주 완전히 울창한 숲입니다. 아주 자연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추사 방향도 아주 깨끗한 경운물이 흘러내리네요. 용추사 방향도 내려가는 길이 아주 좋네요. 일반인들이 와서 야행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원래는 못할끔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하죠. 일반인들이 와서 하고 있고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솔직히 여기는 돈을 쓰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분 일반인들은 그냥 무료로 와서 하시니까. 아, 무료로. 요 밑에는 그럼 휴양림입니까, 우리? 예. 아, 여기서 보통 휴양림이구나. 예. 이게 개인 사유림이 있다 보니까. 아, 여기는 사유지고. 예. 아래쪽은 우리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구나. 예. 이곳에서부터는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라고 하네요. 아, 휴양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유로로 사용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요 위쪽은 이제 사유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개인들이 원래는 금지되어 있는데 한다고 하네요. 자, 요 아래쪽으로 가서 요 폭포가 여기 뭐 좀 멋진 곳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샤워장도 돼 있고 여기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네요. 오늘은 용추 계곡을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간 정도 내려오니까 계곡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아주 좋네요. 한번 내려가서 계곡 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는 보면은 해미치가 어디쯤 되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나 봐요. 지금 야영 및 취사 금지라고 해놨네요. 감정군에 지금 해미치가
오토 캠핑장 바로 요 위치인데요. 저 수막령 기점에서 요 회미치에 지금 용추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서 날이 엄청 덥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가요? 저희는 촬영 왔고 오랜만에 계곡에 발을 좀 담그려고 하는데요. 어우 시원합니다. 조강 누님. 네. 물맛 난국입니까? 네. 아우 좋습니다. 시원해요? 예. 네. 아주 물이 깨끗하고 아주 계곡이 진짜 좋네요.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네. 아, 아이고야. 여기는 깊어요, 뭐. 우리. 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가 됐고, 그렇지만 또,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데보다는 이렇게 한적한 계곡에 여행 중에 이렇게 발 한번 담그고 또 가져온 약간의 간식 있으면 간식 쓰레기 버리지 않는 한에서 드시고 다시 출발하시고 하면 좋겠네요. 자, 저희도 요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 계곡에서 잠깐 발을 담그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용추 휴양림이라고 하네요. 용추 휴양림이고 위쪽에는 지금 야영 캠핑이 금지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용추사 쪽으로 부지런히 내려가면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곡 좋습니다. 아주. 이곳은 보니까 개인 사유지들이 많다 보니까 농막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아, 참 좋은 곳에 터전을 잡고 사시네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을 여행하시면서 혹시나 또 인연이 되면은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싶습니다. 아, 여기는 구름다리가 있네요. 이곳은 안양 휴양림 한류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구름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구름 휴양림에 묵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무자적 기름이 낚시로 하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네요. 여기는 캠핑장이네요. 유로 캠핑장도 있고요. 자, 용추사 쪽으로 부지런히 내려가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 진짜 덥네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 남쪽 중부 지방도 오늘 덥다고 하는데요. 이 남쪽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물에 발이라도 담 거 맞죠? 아, 물에 발 담가서 좋습니까? 네, 아, 시원했습니다. 아, 피서 그걸로 그냥 땡입니다. 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걸로 그냥 쌤쌤해지, 통치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 계곡 좋네요. 우측에 지금 진짜 용추 계곡이 아주 좋네요. 군데군데 계곡도 구경을 하시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게 뭐 하는 거죠? 돌로 이렇게 항아리처럼 하는데 불교의 뭐간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한 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꽃다발도 하나 있고 개인 무덤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용도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용추 계곡을 탐사 중에 지금 이런 돌로 된 항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영상에 담게 됐네요.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용추사, 유명한 용추사죠. 그 유명한 용추사가 일로에서 도보로 해서 가나 보니까 여기가 용추사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좋네요. 아주 아주 물 깨끗하고 계곡 끝내주네요.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해서 용추사를 이렇게 건너가나 본데요. 여기가 저 아래쪽에서 차량으로 올라오는 곳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도보를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용추사가 이렇게 생겼군요. 노르몬 선생도 용추사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보네요. 와. 여기 한번 볼까요? 차량으로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아따 눈이 부시네. 용추사. 아, 소지왕 신라 소지왕 9년에 1807년에 아, 어쨌든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나무가 대단하게 크네. 나무 벚나무 모양인데요. 벚나무가 이렇게 크고 대웅전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천천히 영상에 잠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주산 용추사 해놨네요. 유재선님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몇 년도에 했나요? 저기 몇 년도 있나요? 아, 이 몇 년도가 이제 불기 2552년 불기 2552년이면 몇 년도인가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아주 이런 상사들은 웅장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복전한 것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잘 해놓으셨네.
깨끗하고 아주. 이거 5층 숲탑이라고 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 위에 끝까지 한번 깨대고. 이렇게 용추사가 이런 행태의 사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하다. 안반이 아주 대단하네. 저기 안반을 저렇게 보고 이 용추사 절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옛날 같으면 요거 상당히 진짜 깊은 오지인데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차량도 오고 접근성이 좋아졌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무진장 깊은 산골이었겠죠. 여기 또 좋은 말씀을 해놓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랍니까? 이렇게 되어있네. 식수 위에 사용된 이거는 식수로 이렇게 먹는 물인 것 같습니다. 용추사 전통 사찰 제86호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이 용추사 사찰 들어가면 입구인데요. 그리고 요거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옛 장수사터라고 하네요. 요 지금 보이는 곳이 옛날에 장수사가 있던 곳인 것 같아요. 요 뒤에 보이는 산은 기백산이라고 하고요. 수암령에서 용추사까지 내려오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이곳도 여름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봄 가을로 한번 좀 꼭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다녀가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 되겠네요. 자,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